이 차는 뭡니까? 닛산이네요. 닛산. 확실히 그 뭐지? 렌트카가 지저분하더라. 깨끗한 걸로 골라왔어? 어, 그 중에서 꽃 깨끗한 걸 골라왔네. 이 차는 뭡니까? 닛산이네요? 닛산 알티마. 맥시마가 더 큰 건가? 알티마 맥시마가 좀 더 큰 거고 이게. 이거 화면은 시원하네. 요즘엔 다 기본이잖아. 한국 것도 잘 돼요. 우리 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네. 옆 위가 좀 넓어서 그런가? 그렇지. 이 차가 그래도 소나타급 되나 봐. 소나타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잘 돼있지. 소나타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좋은데? 안에도 안에는 좀 옵션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시운전 날 때 빼놓고 좀 더 안에도 넓고. 그러니까 옛날 소나타만큼 크지 않은 중형은 아닌 것 같아. 중형인 거 중형. 중형에 가깝거나 중형이겠지. 넓으네 안에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맥시마가 큰 줄 알고 이건 작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옛날 소나타가 꼭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승용차를 타니까 되게 도로에서 붙어가는구나. 4개 정도에서 골랐어.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. 이게 의자가 천으로 돼가지고 얼룩이더라고. 그래서 그거 하나. 또 옆에 폭스바겐이 있었는데 폭스바겐 괜찮았거든. 근데 아직 그 레디가 안 되고 리저브 됐대. 그 옆에 갔는데 말리분가 뭐 걔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지저분한 거고 천이고 옆에 보니까 이제 얘가 까죽하게 있는 거야 의자가.
잡지를 한동안 안 샀는데 잡지가 보고 싶어요.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또 이렇게 잡지를 보는 맛이 있잖아요. 계속 좋아하는 그 페이지 구간을 계속 보면서 이 잡지는 못 보게 해놨네. 이거는 안에 세 개가 들어있는데 999래요. 그리고 리빙 요 잡지 하나. 뭐 이런 인테리어 쿠킹이나 이런 가드닝 이런 잡지 보고 싶어서 그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 오늘 가져갈게요. 또 가자. 레트로 턴테이블 60불. 빌리죠. 스트레인저.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던 건데 사보고 싶다. 이런 것도 하나씩. 비싸요? 이런 거? 좀 비쌀 거야. 20, 30도 할 거야. 옛날 다 있었던 건데 참나. 이걸 얼마 해? 빌리지의 The Stranger 25, 26. 와우. 비싸다. 가자. 색감이 너무